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입니다. 수원 고등법원장께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심 법정으로 돌아가 보죠. 작년 6월 9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100에서 200만 불을 보냈고, 2020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3년 6월 18일에도 이전 부지사는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이후에 검찰 조사, 자필 진술서, 법정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방북비용 대납 자백이 공개되자 이화영의 배우자가 당으로부터 이화영 피고인이 억울하면 당이 돕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 역시 언론에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화영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고함을 쳤고, 이화영 씨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가 교체돼서 자백 번복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도 바로 이때쯤입니다. 대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꾸며낼 수 없고, 거짓말로 진술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수원지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변호인단 교체를 통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이 제기되는 등등 증인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이뤄지고, 결국 진술은 번복됩니다. 국민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사법방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던 모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감시인이 돼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황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대북송금 재판 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법원장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성격의 탄핵 청문회 출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보진 않으셨고요. 개최된 사실은 아셨죠? 예. 네.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해서 해석이 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예, 좀 곤란한 곤란하시겠죠? 사안일 수 예,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원장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수사 검사를 대놓고 비난하고 재판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의 입장을 보시죠. 박상용은 사라지고 이화영만 남았다. 이화영은 변론장이 됐다. 징역 9년 6개월 수감자 불러서 조작 주장 판 깔아줬다 등등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로 평가된 것입니다. 저도 법사위원이니까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죠. 이런 언론의 평가를 겸허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화영 변호인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화영 압박한 사실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압박당한다고 당할 뿐이 아니다. 이화영은 나한테 이재명 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다. 또 검찰청에서 음주회유 있었냐 물었더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본전도 못 찾았다고 하는 거겠죠? 자, 오늘 출석하신 모든 법관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충실한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